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신상품이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간간통 아실 거예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줄임말이죠. 간간통. 일단 작년에 20만원, 26만원 두 구자, 세 구자 중복해서 가입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웬일이야. 4월 1일부터 DY생명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20만원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기존에 누적 없이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내만보. 내만보만 딱 들어도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4월 달에 뇌심플랜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주계약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기타 심장질환, 부정맥이죠. 일단은 기타 심장 부정맥, I49가 2천만원이 탑재가 되었어요. 이거는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물론 최소로 10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그뿐만 아니고 필수 조항이 혈정종의 치료비 100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 그뿐만 아니죠. 뇌혈관 통원비, 일반과 상급 5만원씩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과 상급 각각 5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요놈이죠. 암뇌심 2번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역시 10만원, 요한병원 2만원 가입이 되고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적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번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사용가 일단은 15만원, 요한병원 3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간간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10만원, 그래서 위에 10만원, 밑에 10만원, 2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선택특약이 독감, 항바이러스 치료진비도 20만원 나오는데 이건 솔직히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독감 걸리면 600원밖에 안 해요, 보험료가. 그래서 독감 진단받을 때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독감 항암 바이러스도 20만원, 656원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암뇌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합산 20만원까지 기존에 7만원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작년에 26만원 가입하신 분들 모두 다 중복가입, 중복보장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기타 부정맥 니즈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독감 이런 여러가지 자잘한 특약 원하신 분들은 남성 40세 기준으로 48,520원으로 가입이 되고요. 근데 나는 딴 특약은 필요 없어.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간통만 원하신 분들은 저렴하게 저 보호망이 올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플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40세 여성 기준이에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20년나 90세 만기로 여기까지는 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주계약, 그 다음 기타 부정맥, 뇌경색, 급성, 이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최소로 100만원으로 최하로 넣어드렸어요. 보험료는 어차피 다 합쳐도 2,000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연동 조건이 있기 때문에 뇌혈관 통원비, 상급 종합병원 뇌혈관 허혈성 통원비,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허혈성 통원비, 이거 최소로 낮춰들어서 만원으로 가입이 된다. 이 모두 4개 합산해도요, 보험료가 1,000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단은 독감, 항암 바이러스 20만원, 10년 갱신형으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2번, 간병인 사용일당 만원. 이거는 짜잘한 거 제가 안 넣고 싶다고 안 넣는 게 아니고 의무예요.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면 요놈이죠. 2번 시 간호간병 통화서비스,
간간통 1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압류에 입원비, 이것도 최소로 10만원이기 때문에 넣어드렸고, 압뇌심,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원 넣어드렸어요. 이거 두 개 합산해서 얼마냐? 2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간통 10만원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암뇌심, 암,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간호간병 통합병실에 입원했을 때는 10만원 또 나온다고 합니다. 합산해서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말고도 50% 이상 납입 면제 여러가지 넣어드렸는데 이건 보험료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비갱신형으로 하니까 보험료가 24,807원이다. 24,807원. 그리고 한 살 더 먹고 상령일이 되면 25,436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0년 나 90세 만기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업계 누적 없이 20만원이 24,000원 정도 나와요. 이것보다 보험료 더 낮추는 방법도 저 보험왕이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보험료가 13,000원이에요. 13,000원.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원, 모든 병실에 10만원 나오고요. 암내심으로 입원해서 간간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했을 때 10만원. 이거 두 개 합산해서 얼마다? 2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최저보험료가 13,579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좀 전에 40세 여성 기준일 때는 비갱신형으로 20년나 90세 만기였을 때 일단은 보험료가 지금 24,000원 정도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40세 여성 기준인데요, 20년나 30년 만기예요. 그러니까 20년나 90세 만기가 아니고요, 20년나 30세 만기.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40세 여성이 30년 만기면 언제예요? 70세에 끝난다는 겁니다. 70세 때 끝나요. 이렇게 되면 지금 주계약 다 100만원씩, 나머지 자잘하게 연계조건 다 만원씩 넣어드렸는데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20만원이 단 13,579원. 스타벅스 커피 두 잔 깜빡이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13,579원으로 20년나 30년 만기. 그러니까 40세 여성은 70세 만기 때 끝나는 거고, 만약에 50세 여성인 경우 70세 20년 납입 후에 30년 만기니까 80세 때 만기로 끝난다는 겁니다. 80세 만기로. 그랬을 경우 일단은 40세 여성 같은 경우 13,579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년나 90세 만기로 하면 24,000원, 20년나 30세 만기로 딱 자르면 13,000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50세 여성이에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그 남성은 제가 안 올려드렸는데 남성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0세 여성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좀 전에 40세랑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연계조건인데요. 보험료가 짜잘하게 하지만 연계조건 보험료가 얼마 하지 않아요. 다 합쳐도 3,000원 미만입니다. 밑에 독감 진단시에 20만원씩 나오고요. 그뿐만 아니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기존에 7만원 가입이 됐든 26만원 가입이 됐든 연계조건 업계 누적이 없어요.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암, 뇌, 심, 암, 뇌혈관, 심장질환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하면 10만원 더 준대요. 그래서 합산해서 20만원까지 간간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연계조건이 없는 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20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원하신 분들 넣으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50세 여성 기준으로요,
보험료가 31,791원이에요. 근데 51세 한 살 더 먹어서 상여일이 올라간 사람은 32,548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년 납 90세 만기. 20년 납입하면 취입세 때 납입이 종료되고요. 90세니까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데 31,791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보험료 낮췄어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납 30년 만기예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년 납입하면 70세 때 납입기간이 종료가 되겠네요. 납입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보장은 30년이니까 50세 때 30년 더하면 80세 만기란 겁니다. 80세 만기. 20년 납 90세 만기로 하시면 3만원대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은 20년 납 30년 만기 70세 납입이 끝나고 80세 만기로 하면은 보험료가 연계 조건 다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독감 바이러스 진단 시에 20만원 그리고 간간통 간호감며 통합서비스 10만원 밑에 10만원 합의 20만원까지 어깨 누적 없이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예요? 23,465원이고 상여일 지나서 51세 기준일 때는 보험료가 얼마냐? 24,849원이다. 24,849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